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금 일주일 집중 수행 기간 중이라서 또 수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뭐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첫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 과 마음 관찰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호흡 수행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반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조를 할 때 이제 반조 조사 이런 이제 좌선이 끝나고 나면 반조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가 이제 수행할 때 일어났던 그런 번뇌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행이 잘 될 때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다섯 장애 요소가 선정을 방해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그랬죠.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적이, 성냄이죠. 그리고 해태 원침하고 들뜸 후에 의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할 때 이 또 다섯 장애 요소가 왜 일어나는지 이 장애 요소의 원인을 또 조사를 해보면은 그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를 하는 굉장히 고질적인 그런 번뇌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사견과 자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뭐 장애 요소에는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지만 그 장애 요소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장애 요소는 사견과 자만은 장애 요소에 보통 이제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이거는 굉장히 좀 잘 안 드러나는 번뇌 중에 하나고요. 이게 또 그거는 좀 이제 선정만 가지고는 이렇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고 삼매만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이제 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건 꼭 선정 수행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행을 많이 방해하는 요소가 이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 사견과 자만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이제 잠재성량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잠재성량. 이 잠재성량이라는 것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잠재성향은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누사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원어로 보면 아누사야인데요. 아누사야는 그 원래 문자적인 뜻을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 누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 누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서 누워 있는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계속 뭔가 우리가 그 현상적으로 어떤 번뇌 생각이 일어나거나 뭐 뭔가를 할 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항상 밑에서 우리의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드러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지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경향성,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잠재성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 조건이 누가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뭐 조건이 갖춰지면 조건이 만들어지면 또 화가 불쑥 일어나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거를 우리가 잠재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잠재성향이 가장 버리기 힘든 번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 보면 이 잠재성향은 일곱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옛날에 외울 때 탐진치 만이견 이렇게 외우죠. 탐욕에는 감각적 욕망이 있고 존재에 대한 욕망, 가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진, 성냄, 이건 적이, 치는 어리석음 또는 무명이라고 할 수 있고, 만은 뭐냐면 자만입니다. 의는 의심이고, 견은 사견. 그래서 이제 탐진치 만이견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잠재성량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란이 돼야지 완전히 소멸됩니다. 뭐, 사견이나 의심 같은 경우는 좀 수다만 돼도 사라지지만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잠재성량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곱 가지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항상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어떤 외부의 조건이라든가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성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잠재성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견과 자만만 오늘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견과 자만은 탐욕을 뿌리로 한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집착이라는 게 이미 뿌리에 이제 집착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그냥 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견해와 함께 집착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견해를 이렇게 주장하고 집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집착이 함께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탐욕과 함께 하는 번뇌라고 할수 있고, 또 실제 이제 우리 삶에서 잘그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일상적인 삶을 살때 가장 많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화라든가 정신적 고통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이 사견과 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만이 먼저 더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자만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만은 빨리어로는 이제 마나라 그러죠. 마나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뜻은 이제 뭐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를 할수 있어서,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이렇게 탁 내세우는 겁니다. 내 하면서 이렇게, 나 하면서 이렇게 내세우는, 그거를 나를 이제 내세우면서 나를 이제 더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내세우는 건데, 이 자만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자아, 보통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특히나 이 자만 이런 걸 되게 중요한 그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식 자체를 분류를 할 때, 마나스라고 하는 칠식에서 이제 이거 자만을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금강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게 아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나라고 하는, 나를 탁 내세우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만은 다 이제 나라는 자아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기본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 자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거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보통 자기에 대한 집착이 제일 오래 가잖아요, 그죠? 존재에 대한 집착, 나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집착이 가장 오래 가기 때문에 이 자만도 아란이 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오비구를 아란이 되게 만들 때도 무화경을 설하셨잖아요, 그죠? 무화의 특성경, 그죠? 그 무아의 특성경을 듣고 이제 처음에 초전 법륜경을 통해서 중도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아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설하는, 오온이 무상고 무아라는 걸 이제 설하는 무아경을 듣고 아란이 되죠. 그만큼 이제 아라는 것이 이 존재에게는 굉장히 고질적이고 놓기 힘든 대상 중에 하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만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자만인데, 나를 내세우면 이제 나하고 남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와 남이 동등하다, 뭐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똑같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만은 이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심경이라는 경에 보면 비구들이여 세 가지 자만심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자만심. 이거는 이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도 자만심이고, 나와 동등하다라는 자만심, 내가 더 못하다라고 하는 자만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만심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하는 이것만 보통 자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에 또 반대는 이제 열등하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지, 본질적으로 보면 나를 내세우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다 자만심에 들어갑니다. 열등감도 자만심에 들어가고, 우월심도 자만심에 들어가고, 내가 남과 같다고 하는 것도 자만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형태로 보통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자만이라는 게또 사견하고 무관하지도 않아요. 보통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 주장도 되게 강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또막 내가 생각하는 건 일단 옳다, 내가 생각이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만심이 강하면 보통 또 사견도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만과 사견이 전혀 무관하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간다고도 할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자만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아까 말했듯이 자만과 사견은 이제 탐욕의 일종인데, 이 탐욕이 강하면은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괴로움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게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자만이 강한 사람일수록 괴로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자만심이 강하면 보통 이기심도 강해져요. 내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잘 되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 자만이 강한 사람들이 일단 이기심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괴로움이 커지죠. 자만이 강할수록 괴로움이 크다 그럽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일도, 누가 조금 이래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마디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불같이 화를 내게 되죠,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식당 같은 데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냥 직원이 조금 불친절해도 좀 바쁜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대단히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고 뭐다 그런 사람은 조금 불친절하겠다고 네가 나를 몰라봐 이러고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잖아요. 좀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자기가 이제 남들과 다른 거 되게 잘났고,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남한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접을 안 해주면 엄청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만심이 강할수록 사실 괴로움의 강도는 올라간다 그러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자만심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자만심이 강하면 화도 많습니다, 보통. 자만심 강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화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조금만 이제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해도 못 견디고, 그냥 막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고 막또막 엄청 화를 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자만심이 높을수록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자만심이 강할수록 오히려 괴로움은 많아지고, 자만심이 약하고 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약해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존심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은 여러분들이 막 내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내세운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계를 잘 지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허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괜히 이제 자만만 강하고 이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 자만이라는 게 자기에 대한 내가 이래야 된다는 그런 강한 집착인데 남들이 그래 안 해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만심이 강하면 또 하나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나야 되니까 내가 못하는 수행 중에서 이제 좀 부족한 면 또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면 이런 거를 사실은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지금 부족하고 내가 수행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어떠고 자기 그런 부분을 드러내서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하고 배우고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은 보통 자기 수행에서도 잘하는 것만 드러내고 싶어요. 잘나야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솔직하게 이래 드러내지 못하고 대체로 보면 자기를 포장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자기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걸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포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수행이 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님들도 법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행하기 약간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또 보는 눈도 많아지고 나도 그래도 이제 수행을 한 20, 30년 했으면은 뭔가를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나도 뭔가 수행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 나도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나도 남들한테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 이제 포장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다 자만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남에게 이제 그 좀 부족한 걸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내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만심이 많은 사람은 보통 허영심이 많습니다. 뭔가 다른 걸로 포장을 하려고 그러죠.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 좋은 차를 탄다 그러면 좋은 집 그러면 하여튼 비싼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식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수행자들은 이제 수행이 없으면서도 뭔가 있는 척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이 자만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이제 자만심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이런 그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이 자만심이라는 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비교하는 심리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나를 내세우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 못하다, 동등하다 이런 것 자체가 비교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행하러 와서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걸 뽐낸다거나 남에게 이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거나 또 남과 경쟁을 하려고 해요. 남이 이제 수행을 잘하거나 잘 되면 나도 물론 선이 이제 좋은 그걸 자극을 받아서 내가 이제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앞서다 보면 결과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에서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남들하고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맨날 경쟁해서 이기고 경쟁 구도로 살아오던 이런 삶에서 이제 수행자가 돼서도 남들보다 빨리 잘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되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내가 지금 이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삼매를 닦기 위해서 내가 바른 조건을 성숙시키고 있는 건지 또 자신의 어떤 그 수행의 역량을 잘 평가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더 노력을 더 세게 밀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정확히 못하고 마음만 앞서가지고 무리수를 자꾸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 수행하러 와서는 이제 그런 밖에서 하는 그 뭐랄까 경쟁 그리고 잘난 체하고 이런 마음을 쉬고 자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고 와서 이제 수행하러 왔는데 수행하러 와서도 똑같이 세속적인 프레임으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이제 다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자만심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줍니다. 수행이 남하고 경쟁하는 겁니까? 예? 맞아요? 이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니죠, 그죠? 남을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겁니까? 예, 자기한테 있는 그 번뇌를 극복하고 자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빨리 나가고 누구보다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어떤 싸움이고 자기 스스로의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 이제 경쟁심이나 자만심이 강하면 남이 자기는 이제 아직 그런마 수준인데 남이 막 이렇게 뛰어간다고 해서 자기도 그 비슷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수행에 자꾸 이제 뭐 무리만 되고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으세요. 나중에 되면.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범위로 왔으면, 수행자의 삶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경쟁을 내려놓고, 이런 자만을 내려놓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왔는데 수행자의 삶을 수행하겠다고 와서는 똑같이 또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건 좀 어리석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자만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가리키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조금만 이렇게 뭔가 지적을 하거나 뭔가 그 수행하는데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고 싶어도 그 지적을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자만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이제 실제 그 말이 그 내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면 되는데 내가 남들 앞에서 뭐 어떤 부족한 면을 지적당했다 또는 나의 그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수행자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수행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만심이라는 것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면 그 이제 뽀띨라라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삼장법사 거의 뭐 삼장을 다 외다시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달달 외다시피 하면서 이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수행을 안 하고 이제 교황만 자꾸 하는 거죠. 교황만 막 파서 그러면서 이제 남들한테 나는 너들하고 달리 모두 많이 안다. 나는 교황에서 다 알고 너는 잘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자만심이 충천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보니까 저건 수행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어떤 지식만 그러니까 부처님 설해놓은 그 법에만 이제 열중을 하고 수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이 뽀띨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뚜짜 뽀띨라라고 합니다. 뚜짜가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텅 빈 이런 뜻이에요. 볼 때마다 저기 뚜짜 뽀띨라 비구가 간다. 뭐 뚜짜 뽀띨라 비구야 이리 오거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또 삐져갖고 이제 부처님한테 말도 안 하겠지만 이 부처님이 워낙 또 이제 그런 덕도 있고 이제 워낙 그런 분이니까 이 사람도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제 교학만 하고 수행을 안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더 이상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만두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한 30명 정도 비구가 사는 절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있는 30명 전부 다 아라한이었어요. 그런데 가고 싶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길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아란, 다들 아란들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만심이 많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제일 이제 장로한테 가니까 나는 그거 잘 모르니까 저 밑에한테 가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순서대로 돌리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분이 이제 자만심이 많다는 걸 이해하고 자만심을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 안 가르쳐 주고 나보다는 저기 가라. 다른 사람한테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서른 명 있으면 그 순서대로 법납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대로 계속 돌리는 거라. 다음 그 밑에 자차한테 가게 하고 가게 하고. 그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일곱 살짜리 사미한테까지 일곱 살 사미 중에 아란이 있었거든요. 일곱 살 사미한테까지 간 거라. 여러분 같으면 29번 참겠어요? 예? 보통은 에이, 더러워서 안 배운다고 그냥 갈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이분은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할 정도의 그런 자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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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곱 살짜리까지 갔는데 일곱 살짜리조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 막 그 나이도 많고 대강백이잖아요. 경전에 대해서 모르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도 한마디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마음에서 자만심이 다 가라앉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곱 살짜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내 말에 대해서 잘 따른다면은 내가 그 수행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뭐 당신이 불 속에 뛰어들라 그래도 난 뛰어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일곱 살 이 아라한이 또 맹랑하게 그러면 저 연못에 뛰어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강백이 그러니까 또 가사도 엄청 좋은 거 입고 있었거든요. 다 막 이렇게 아주 좋은 재질의 가사도 이제 종류가 많아요. 싼 것부터 이제 고급까지. 이분은 이제 유명한 강사였으니까 고시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연못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막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딱 뛰어든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이 일곱 살짜리 그 사미 아라한이 보기에 아, 저 정도면 이제 공부할 자세가 됐다. 그래가 이제 가르기 좋은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갖고 이제 이분도 그래도 경을 많이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라서 뭐 아예 맹탕이 아니잖아요. 지혜는 갖추고 있는 분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수행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벌써 딱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 자만이 가라앉으면서 그래가 딱 그 사미가 말 한마디 이제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딱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 얼마 안 가서 그 이제 지혜가 금방 성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지금 스님이 수행 저 지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와서 이렇게 그냥 개송을 한마디 합니다. 지혜는 수행에서 생기고 수행하지 않으면 지혜가 줄어든다. 지혜를 얻거나 잃건 있는 두 길을 잘 알고 수행을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고 어떻게 하면 잃는지 그 두 길을 잘 알고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 이렇게 이제 개송을 딱 읊으니까 이분이 바로 아라한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이게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제 수행을 배우러 와서 정말 액면 그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서 가면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걸 일단 이제 100%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원래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분도 이제 법납 성납도 이제 법납도 많고 대강사라 그러면 벌써 존경받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수행을 할 때도 뭔가 이제 남들 앞에서 낮은 자리에 있고 이제 처음부터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자존심 상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에서도 세속에서 내가 교수고 뭐 나도 뭐 세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수행하러 막 별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그런 거. 그 뭐 누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접을 해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상하고 밖에서 대접받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또 절에 와서도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만심이 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 자기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배워야 될 것들을 못 배우는 거죠. 그런 하심을 하고 이래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공부가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항상 자기라는 내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자기 이거는 견해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내라는 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가 좀 있어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잘못 판단할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 때문에 수행을 이제 액면 그대로 잘 배우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분들도 보면 이제 서른 명이 다 알아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백한테 최고의 선물을 준 겁니다. 그냥 뭐 당신은 훌륭하니까 우리가 대접해주고 이랬으면 그 자만심을 버릴 수가 없고 수행은 점점 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를 스스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걸 가라앉히게 해서 이제 법을 설해줬기 때문에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만을 내가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하고 자만을 버린 사람의 차이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예가 이제 그 중국 선사에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구정선사라고, 그죠? 이거 정자가 무슨 정, 소뚜껑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정선사가 뭐, 그 어떤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스승이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여기 소철 걸어라. 다 걸고 나면 아, 여기가 아닌가, 아닌 것 같다. 저기 걸어라. 또 다 하고 나면 또 치우고 다시 저기. 이래가 아홉 번을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정입니다. 그 아홉 번을 바꾸는 동안 소뚜껑을 소철 아홉 번이나 이제 여기 걸었다, 여기 걸었다 하는 동안에도 군소리 안 하고 그냥 그거를 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걸 보고 이제 이 스승이 아, 이놈이 이제 공부할, 이 사람은 법을 받아들일 자세가 됐구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도 깨쳤, 그래서 그분을 구정선사를 그래요. 이제 소철 아홉 번이나 바꿨다 해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보이는 것보다도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만심이나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를 버림으로써 오히려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계속 움켜쥐고 이제 나는 잘 났다. 내가 이런 걸 보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이제 자꾸 생각하면은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만의 위험성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만이 일어나냐면 자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일어나겠죠. 그죠? 부처님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발생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납니다. 조건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 벌써 소멸될 수밖에 없는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없는 나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하는 어리석음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나라는 것이 일어나겠죠. 자만이 일어나겠죠. 내라는 걸 딱 내세우는 그런 자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 그 존재 자체가 뭐에서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예,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조건에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조건이 따라 일어난 것은 조건이 소멸되면 이 일어난 것도 소멸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난 모든 것들은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죠? 무상한 거다 이거죠. 그죠?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불완전하고 또 완전하지도 않고 뭔가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것이라거나 나라거나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버리는 쪽으로 지혜를 자꾸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의해서 이건 조건 따라 일어났으니까 이건 무상고 무한하는 이걸 통찰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중도의 지혜거든요. 이 염기를 이해하는 것은 중간, 그러니까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고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안 태어난다. 이거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용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이거를 계속 통찰을 하게 되면 그런 중도의 지혜가 생기면 나에 대한 애착이 서서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만약에 나라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있다면 이건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일단 영원해야 되고 여러분 삶을 주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에서는 상주 주제라 그러죠. 항상 있으면서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그걸 자아라고 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근데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건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영원하지가 않죠. 그죠? 영원하지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일어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니까 이걸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아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조건 따라 한다는 걸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겠죠. 그죠? 그게 바로 자만을 버리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라다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수라다여 이렇게 알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이제 수라다라는 존재가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다섯 무덕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은 또 네 가지 무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제 다섯 무덕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나도 아니며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계속 관찰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자만과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자만을 버리는 데는 가장 이제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이 무아뿐만 아니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 고성제, 그러니까 연기적인 관찰을 함으로써 이제 자아를 버릴 수 있고요. 좀 더 쉬운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겸손하게 이제 우리가 하심하는 걸로서 그 자만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는 항상 내가 아는 걸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제 적어도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배우는 자세로 공부를 해야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지. 조금 안다고 해서 이제 나를 내세우고 이제 내가 뭐 남들을 가리키려고 한다거나 남에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그거는 다 뭐예요? 자만심만 키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을 알려줄 때도 제 이야기를 잘 하라고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만심을 버리는 한 방법입니다. 이게 내가 맨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나는 이래 라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나를 내세우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배웠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여시아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태도 자체가 이제 그런 자만심을 버리게 해준다 이거죠. 근데 뭐 내가 조금 안 거 가지고 뭐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뭐 나는 나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자만심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겸손하는 것, 겸손하게 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많이 충고를 하더라도 그거를 자만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저 충고를 해줌으로써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나한테 유익한 것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스스로 알기 힘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짜증낼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자들은 이런 자만심을 낮추고 남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충고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자기가 발전되는 거거든.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충고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 하수이냐 내 부하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거를 수용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승지급 수행해야 될 거를 그냥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배움으로써. 근데 뭐 나는 내가 뭐 부처님이랑 똑같은데 내가 말라 부처님 말씀을 배워.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항상 그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내가 뭔가를 할 때 자존심 상하고 안 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혜로운 말인가 바른 말인가 이런 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이런 말은 그냥 수용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뭐 어리석은 사람이 뭐 나한테 비난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런 거는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에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그런 말, 충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수행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실제 그 사리불존자가 지혜 제일인 분이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항상 칭송했습니다. 내 불법 시대에는 사리불존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춘 사람 없을 거다. 아주 잘 돼도 사리불존자하고 동등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갖춘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그 가사를 입다 가사가 이래 좀 삐딱하게 입으니까 사미가 와서 그 밑에 이제 시봉하는 사미가, 아, 스님 저 가사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당장 고쳐 메고 나서 다시 내가 혹시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리불존자 같은 분도 언제나 그런 막, 그러니까 자만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놈의 자식이 내가 지금 말이야. 부처님의 상수제자인데 네가 자식 안, 어? 삼위주제에 나한테 감히 그런 지적을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당신이 이미 자만이 버려진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걸 수용해서 자기 수행을, 아니, 자기가 부족한,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바로잡는다고 내가 인격이 뭐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격이 더 빛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만은 쉽진 않지만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란이 돼야 완전히 사라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충고도 달게 받아들이고 이런 자세를 갖추고 또 우리가 이 존재라는 것은 항상 무상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거에 대한 계속 반조, 조사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만보다는 좀 덜 그거 하지만 이건 자만은 굉장히 이제 근원적인 건데 사견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거친 번뇌에 속합니다. 이건 수다만 되면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되게 방해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견입니다.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알아듣게 가르쳐서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 사견이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일단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자기 걸 고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아예 듣질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말을. 그러니까 더 가르치기 힘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걸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게 바로 삿된 견해다.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하죠. 이거는 아예 이제 그 견해가 강하면 여기 물이 꽉 차 있으면 여기 다른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 견해가 여기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해도 내 생각엔 틀려.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견해는 가장 비난받아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견해가 강한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면 괜찮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죠. 그건 이제 지혜로서 이렇게 뭐가 옳은 길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 보통 사견은 그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자기만의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옳다고 고집하는 게 사견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누가 뭐 검증된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근거가 뭐냐 그럼 그냥 그래. 뭐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 이런 거지. 뭐 사실 이게 객관적인 무슨 검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독단적인 그 보통 성격이 독단적이야 심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게 맞고 다른 사람 건 틀렸다. 다른 사람 건 열등하고 내가 하는 게 우월하다. 이렇게 보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아까 말했던 자만하고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만도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논쟁을 즐겨 누구한테 막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참 하신 말씀 중에 참 멋진 말이 있어요. 이 논쟁을 해가 얻을 것은 칭찬밖에 없다.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건 남한테 그냥 칭찬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논쟁을 해서 이기면 이겼다고 자만심만 역시 나는 잘난 인간이야. 나를 이길 자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만심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지고 나면 패했다고 분노에 휩싸이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런 게 결국은 또 자만심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도움되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견해를 자기가 해서 논쟁을 해서 이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기 견해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인연 없는 중생 중에 그러니까 외도의 견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도의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부처님께 와서 법문을 안 듣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외도들은 부처님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께 불교 교단에 가는 그런 보시를 이렇게 자기들한테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 부처님 와서 법문을 돌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부처님 가르침을 수용을 잘 못하게 되고 바른 법을 수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용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됐다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그 견해라고 하는 게 무섭죠. 그리고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됩니다. 보통 이제 견해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그거의 이제 생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그냥 어떤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의 틀을. 그래가 그 이제 생각할 땐 대체로 그 생각의 틀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습관화된 생각이죠. 일종의 습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건 조건 따라 이러는 것이다. 이거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거는 괴로움은 많고 행복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뭐 그래도 감각적 욕망이 즐거움이지 이런 이제 견해가
마음속에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겉으로는 이렇게 아 그렇게 하지만 실제 자기 삶에서는 이게 영향을 잘 안 줍니다. 다시 또 원래 자기 견해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러고 이제 나도 그래 살아야지 하는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돌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견해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 잠재 성향이거든요. 딱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하지 않으면 견해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견해가 안 바뀌면은 실제로는 뭐 아는 건 많은 것 같아도 막상 실제 행동하는 건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무서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말 바뀐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만 막 번지르르하게 바뀌면 그 사람 바뀐 걸로 안 보입니다. 말은 도인, 이제 말로, 말만,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거의 알아한 수준이라. 이제 막, 아는, 정말 막,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이제 그 행동이라는 거는 그 말과 달리 이제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금방 그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로서 불교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이 견해가 바뀌는 거예요. 견해. 수다원이 된다는 거는 사견이 사라지고 이제 정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사견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나라는 게 왜 없어? 나라는 분명히 있어. 라는 이 견해가 있는 한은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해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은 절대 깨달음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사견을 가졌다고 해서 다 악취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인이나 또는 이제, 영혼이 있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다음에 영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견은 오히려 이제 그 천상에 태어나는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견을 가진 사람이 절대 깨달음이 이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단견을 가진 사람들도 단견도 아주 이제 나쁜 단견이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덕을 부정한다거나 인과를 부정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견이고 그런 사견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요즘 이제 과학자들 중이라든가 또 일부 스님들 중에 이제 그냥 인생 그 윤회는 없다. 되게 유명한 스님도 그런 소리 해요. 윤회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끝이다 하는데 그래도 이 생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도 이 생에 열심히 산 거는 선은 꽁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뭐 모든 사람이 악취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사견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나 인과를 부정하고 도덕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100% 사견으로 인해서 그건 이제 악취에 태어나게 되죠. 선체에 태어나는 원인은 사견이 있다 하더라도 선체에 태어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사견을 가진 사람이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 정견을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정견을 강조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아니라 이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 이제 아무리 수행을 해도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완전히 그 깨달음이 이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의 속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괴로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근데, 아야, 나는 내가 볼 땐 감각적 욕망은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냥 뭐, 어떤, 뭐, 그걸 잘 즐기기 위해서 나는 내 생에도 감각적 욕망을 잘 즐기기 위해서 이 생에 선행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선체에 태어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인해서 이제 깨달음이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수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견해가 바뀌는 거, 견해가 전환되는 게
어떤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활정도에서 정견을 항상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견해를 고집하지 말고 수행자라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떻게 사물을 바라봤는지, 부처님께서 세상을 어떤 견해를 가지고 봤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처님의 관점을 익히고 부처님의 생각과 사고방식, 마음, 그거를 익히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 사고방식을 이렇게 글로서 표현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법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법이고 사승제 뭐 이런 거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런 중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면 이걸 통해서 사견이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사견을 버리는 방법은 정견을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사견을 버리려고 합니다. 뭐가 바른 견해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견해를 하면 나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도 없다.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견해가 형성, 무아에 대한 견해가 생기면, 무아가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만도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되겠죠. 그렇죠? 점점 약해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바로 세우는 거, 이거는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바른 견해를 집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아직까지는 이게 검증되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검증하고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진리에 맞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가 고안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견해, 그거를 100% 믿고 간다는 건 어리석은 거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은 그래도 뭐 모든 망고의 그 지금 2500년 거의 3000년이 가까이 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이면 다 부처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설한 그런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믿음도 생기죠. 그런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정견이 확립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견은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 사견도 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 잘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영원에 대해서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영원하다. 이렇게 견해를 가질 거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에 대한 견해가 생기겠어요? 악견, 나라고 하는 견해가 생기고. 또, 부처님은 괴로움이라 그러는데, 뭐 내가 뭐 감각적 욕망을 내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 해롭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견해죠. 그죠? 내가 화를 내도 아무 이상 없어. 화를 내도 뭐 그 무슨 이 나한테 아무 해도 없다. 이렇게 인과를 부정하고 도덕을 부정, 이런 이제 성과 불선을 부정하는 이런 견해도 다 사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또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알고 또 아름답지 않은 것을 부정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뭐에 속하냐, 어리석음에 해당하고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영원하다는 견해 또는 뭐 이 태어남이 행복이라는 견해 또는 내가 있다는 견해, 이런 견해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런 연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는데 가장 어리석음은 뭐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까? 뭘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무지 또는 연기에 대한 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기적으로 사성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라고 그랬죠. 이 중도에 의해서 이제 연기적인 관, 그러니까 연기는 중간, 중이고 이 중을 터득하는 방법론이 팔정도인 중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도 안에 다 포함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중도의 견해를 여러분이 배워서 이 중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항상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보고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기, 이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지혜, 또
또 사승제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게 생기다 보면 이제 자만도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자만도 가라앉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서 그 자만과 사견이 사실 이런 장애가 일어나는데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것이 약해질수록 뭐가 약해지겠어요? 또 장애 요소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화가 날 일이 별로 없어지고 집착할 것도 별로 없어지고 이제 서서히 그런 것들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지금 방해를 특히 수행자들이 처음 이제 수행하러 들어와서 제일 이제 수행을 방해를 많이 하는 요소가 물론 이제 더 근원적인 건 어리석음인데 기본적으로는 사견과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아주 그 고질적이고 잘 놓기 힘든 그런 거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배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중도가 뭐다 연기는 뭐고 사성제다 뭐다 라고 배웠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깊이 사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유도 하고 또 그 사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장애 요소가 어떤 원인이 있고 이거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자만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는 거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수행을 해야 되죠. 듣고 사유도 하고 직접 이제 관찰하는 그런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이제 사견과 자만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중도의 지혜나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그런 관점으로 수행을 해야 견해가 바뀌니 일단 이제 견해가 바뀌고요. 제일 먼저 수다원이 되면서 견해가 가라앉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혜가 더 깊어지다 보면 이제 자만도 서서히 약화돼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자만도 버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나한테 이런 견해는 사견이 있진 않은가 또 나한테 이런 내가 이런 자만을 아직도 수행하러 와서도 자만을 내세우면서 남과 경쟁하려고 하고 나를 자꾸 또 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거를 잘 한번 반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집안에서 왜 자꾸 하심 그런 거 강조하느냐 하면 자만을 버리게 하는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바른 견해 또 이런 걸 자꾸 강조하고 네 생각을 자꾸 내세우지 마라. 그거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견해도 가지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확정적인 거라고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해는 또 내 지혜가 성장하면서 또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잘못되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성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그거를 거머쥐진 않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어떤 그런 사견이 생기는 걸 상당히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좀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즉시 아 내가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또 교정을 할 수 있고 그죠? 더 나은 자꾸 이제 점점 더 세밀하게 자기 견해를 교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 이제 내가 알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맞아 라고 딱 확정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 안 되고 이제 나중에는 막 자꾸 가리키려고 하고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수행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잠재 성향 중에 두 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이런 데 빠지지 않는지 이런 걸 항상 반조하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칠게요. 혹시 뭐 오늘 제가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법문을 들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벌써 마음이 나아지시네요. 다들 그럴 겁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배워왔기 때문에 조금만 큰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꼭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는 후회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면은 그것이 다만이 나오기 전에 하시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좀 연구해.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자기가 나한테 자만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자기 수행 후에 제가 이제 조사하고 뭐 그런 걸 자주 하라고 그러는 게 자기한테 그런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끔씩 자기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이것도 나가 아니라 그냥 단지 어떤 행동. 그래서 제가 그 중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게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만이 많은 사람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또 너무 인과를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실체는 없지만 작용이 있다는 이 측면을 더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어디에다 더 주안점을 줘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해서 무상한 이 존재라고 하는 게 무상하고 나가 솔직히 나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없는데 내가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조하고 조사하고 하는 거를 평소에 좀 하시면 그걸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오기가 훨씬 덜 튀어나오게 되고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심하고 겸손하고 이제 자기를 그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관찰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아란이 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만큼 뿌리 깊은 번뇌라서 금방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계속 또 이런 번뇌는 지금은 여러분이 백발백중 집니다. 지는데 지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자만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적어도 이제 아주 심하게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보통 보면 이 자만이 마음을 많이 괴롭히죠. 성질 나서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사람들이 제일 화를 잘 내거든요. 날 무시해. 이러면서 이제 그 특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화가 더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아직도 나를 막 이렇게 계속 내세우고 있구나. 자만이 많구나 하는 걸 알면서 겸손하려고 하고, 이제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거를 계속, 사실 이 세상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는 걸 평소에도 관찰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점차 약화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하잖아요. 막 밖에서 뭐 아무리 잘나고 뭐고 저도 처음 출가해서 뭐 화장실 청소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신도들 그 쓰는 화장실 막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래. 그 이게 이제 우리 백렬하면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거든요. 그 막 벌레도 많고 그런 걸 시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이씨 내가 출가 안 했으면 이런 걸 왜 하냐 싶고 막 그런 자만심이 있는 사람은 출가 생활을 못합니다. 수행자라면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 그리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밖에서 얼마나 대접받는 사람인데 이런 걸 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수행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자만심을 이렇게 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왜 법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일만 시키고 뭐 저렇게 맨날 그 허드렛 일만 시키고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자만심 그리고 뭐 잘못된 게 이런 걸 가라앉히게 만드는 그 과정이다 이거죠.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런 이제 강백, 보딜라라는 그런 그 강사 스님에 대한 애라든가 구정선사의 이런 게 실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뭐 막 말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걸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진짜 수행입니다. 그래서 뭐 잘 하시면 안 될 때는 뭐 좀 남들이 잘 안 하는, 남들이 보기에 좀 천해 보이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해요. 예, 저기. 제가 아까 법문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인도 당시에 인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통 내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제 말하고 이런 거 외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뭔가가 있어 갖고 이게 우리 삶을 조정한다. 그걸 이제 뭐 어떤 영어에서는 soul 영혼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인도 같은 데는 자아 아따 아트만,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을 수 있죠. 진아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게, 실제 주인은 여기 있다는 거죠.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이 우리 삶을 이렇게 주재한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시키는 놈. 그 다음에 뭐, 또 걸어가라고 시키는 게 뭔가 뒤에 주동자,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자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그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제 쭉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는 거죠. 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죽지 말거라. 내 몸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 근데 뭐, 안 죽습니까? 내가 여러분 다 죽을 때 가까이 간 사람은 다 죽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하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날 어떤 생각 보고 일어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지 말라 한다 해서 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앞으로는 행복한 느낌만 일어나 한다고 해서 행복한 느낌만 일어나지 않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마음을 주도할 수 있는 뭔가는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무아라고 한 거예요. 무아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공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니까 비었다, 없다 이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는 어차피 이런 연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도하고 이거를 주체로서 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조건 발생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해서 무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해갖고는 잘 모르고 계속 관찰하고 연기를 관찰하고 또 자기한테 일어난 문제를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걸 관찰하면서 조건에서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걸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지혜가 깊어지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이해해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기를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나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애착을 조금씩 놓기 시작을 하면 되게 편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별로 영향을 훨씬 적게 받게 되고, 그냥 단지 이제 내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작용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선행을 하려고, 선행을 하고 선하게 사는 그게 중요한 일이 되지, 뭐, 버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것인가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고 내가 더 잘 내가 남보다 더 잘나 이런 건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건 자만에 불과하고 그냥 이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선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럼 행동 방식도 분명해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분명해지고 그러겠죠.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뷰 시간에 또 뭐 여쭤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